오케이, 영양 성분 차례. 137칼로리의 탄수화물 0.8g, 지방 1.4g, 단백질 30.4g? 30.4g? 어, 130g 짜린가? 오, 아닌데? 오! 오! 제조원 주식회사 안우덴입니다. 일단 여기서 도전 구독자님들 눈 한번 반짝거릴 만한 게 제조원과 유통판매원이 똑같아요. 한마디로 위탁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단가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품질 관리면에도 좀 더 용이한 면이 있고요. 이 기업 19년 12월 2일에 설립해서 꽤나 닭가슴살 제조업치고는 업력이 길진 않고요. 인천에서 하고 있고 주로 닭 가공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어프라이기용 치킨도 판매하고 있어요. 한번 오늘 리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던의 맛평가. 오리지널 맛, 매콤한 시즌 시즈닝이 맛 전체를 이끌어주는데 그 맛이 강하거나 잡아주는 느낌이 산초가루를 뿌린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그 향이 산초 특유의 호불호 강한 향신료라는 건 아니고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후추랑 라면 MSG 계열의 시즈닝 맛이 나는데 그 자극적인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오리지널류, 한마디로 소스가 없이 맛이 입혀져 있는 종류는 보통 뭘 따로 찍어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만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말아 올라져 가는데 그 끝부분에 시즈닝이 조금 더 집약이 돼서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식감은 아, 이게 영양성분에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단백질이 30g 넘게 들어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절대 아니란 말은 아니지만 조금 의심되는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결이 잘 구분이 되게 잘 갈리는 건 잘 갈리는 건데 이게 30g 단백질이라기에는 닭을 갈으면 부드럽게 촉촉함이 부족함 없이 잘 갈려요. 수분 함량이 높은데 닭이 압축적이게 들어간 경우는 조금 드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일에 바람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이 그 배나 사과 같이 약간 그 비어 보이는 부분이 닭가슴살 결 안에서 느껴져요. 아, 이거 사실상 닭가슴살 원물이 아무것도 안 한 원물이 100g당 단백질이 30g이 안 되는데 압축이 되었다고 해도 25g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100g 기준 한 팩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구매 단위당 한 팩 알려드릴게요. 10팩 구매 시 1,900원, 30팩 구매 시 1,417원, 50팩 구매 시 1,235원으로 업계 최강 가격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제조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원과 판매원이 같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이 가격은 제가 오리지널류에서 전설이라고 말씀드렸던 육식토끼 라인업이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리뷰일 기준으로 육식토끼가 30팩 구매했을 때 1,276원이라서 30팩 구매했을 때는 육식토끼와 조금 더 가격상 우위가 있고요. 그치만 얘는 그 시즈닝이 아주 야무지게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뭐 먹냐라는 거는 최종 결과에 알려드릴게요. 오랜만에 육식토끼 보니까 150g짜리 100팩 사면 팩당 1,050원이네요. 역시 여기는 제가 시즌1에서 베스트 뽑을 만큼 정말 잘하는 집입니다. 바로 한번 봅시다. 137칼로리의 탄수화물 0.8g, 단백질 30.4g, 지방 1.4g으로 자, 이건 닭가슴살 리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직접 검사해보기까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게 훈제여서 사실 압축 비율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육식토끼 거 훈제 닭가슴살 영양성분 편데 단백질 24g, 탄수화물 1g 들어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식토끼는 보면은 닭가슴살 함량이 높고 설탕이라고 추정될 만한 탄수화물은 0에 가까워요. 근데도 탄수화물 1g은 높고요. 12닭 얘는 고가당 혼합간장, 양조간장, 기타 과장, 옥수수 전분, 설탕 들어가죠? 당이라고 할 만한 게 꽤 들어가는데 탄수화물이 1g 미만이고 단백질이 이렇게 많다? 제가 봤을 땐 둘 중에 하나예요. 탄수화물이 실제로 조금 더 오버되거나 단백질이 좀 더 낮거나. 이걸 보신 12닭 대표님들은 검사하셔서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냐고? 당연히 삽니다. 이거 아주 실한 놈이에요. 일단 맛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냥 탁월한 게 아니라 가격대가 아주 상당해서 제가 속상하다고 말했던 국내 오통닭보다 맛있었어요. 시즈닝 들어간 닭가슴살 중에서 그리고 훈제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압축이 되어 있는 닭인데 이만한 가격 상품 찾기가 이 정도 식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없어요. 없어요. 12닭이 12달 먹어도 맛있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맛입니다. 질리는 맛의 종류가 아니에요. 클래식한데 매콤한 산초 느낌으로 잘 살려졌고요. 소스를 내가 따로 찍어 먹는 게 있고 메인 반찬이 따로 있는 상태라 가정을 한다면 식감도 훨씬 부드럽고 가격 저렴한 육식토끼가 훨씬 낫거든요. 그치만 훈제 맛은 12닭 맛이 훨씬 괜찮고요. 난 소스를 따로 안 들고 다닌다. 그리고 쉽진 않을 테지만 이 소스 없이 클래식한 식단을 챙겨서 대회까지 노려보겠다 하는 이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사하기로는 쿠팡밖에 구매 가능한 링크가 없어가지고 아래 댓글 남겨드릴게요. 이거 제 걸로 구매한다고 해서 비싸지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구매하는 게 아마 최저가일 겁니다. 그리고 12닭 대표님 영양성분 검사 다시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꼭 충전 좀 보시죠.